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제스께 감가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간 건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돌아가서 물에서 몰싸거늘 칠원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의 풍랑이나 육지의 폭풍우는 자연현상으로 하늘을 통하여 수차례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이 아닌 풍랑이나 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 중 다가오는 삶의 풍랑이나 폭풍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삶의 내면을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의 삶에 풍랑이나 폭풍우가 다가왔는지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현상이 아닌 특이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시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죠.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여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난 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말았어요. 제자들끼리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홀로 물끄러미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만 손을 베개로 하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게 된 것은 크나큰 비극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야 그들 사이에 조그마한 실개천 하나가 생겼습니다. 실개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개의치 않고 손잡고 서로 대화를 하며 가다가 실개천이 점점 커져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됐을 때는 팔을 이렇게 뻗쳐서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개울이 강이 되니까 이제는 손을 잡을 수 없어서 서로 뭐 큰 소리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강은 나중에 넓어서 바다가 되니까 이제는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서로 고함을 쳐서 대화할 수도 없고 각각 다른 세상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영원히 입을 해보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의 실개천이 들어와도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실개천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 구만리장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놓인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늘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그만 제자들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곧장 예루살렘에 가서 만왕의 왕 만주로서 등극하게 되면은 큰 권세와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상천국의 도래와 함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면은 제자들도 다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세상 쾌락에 세상의 영화에 마음이 뺏겨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들어오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간격이 생기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돌아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자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에 꽃을 피우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대화의 상대가 없이 계시다가 주무시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 다른 세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세상 생각을 하니까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하늘나라가 그들 속에 와 있었지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예수님과 대화를 거치자 세상 나라가 들어오고 세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대화를 하니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일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땅에 속에서 땅의 일을 말하니까 서로 거리가 생기고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여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의를 구하면 세상 것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세상을 먼저 삼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그 속에 살면은 하늘나라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다른 신인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탐욕은 다른 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존이란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여러 도시에 체인점을 내고 일주일에 드리는 11조만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11조는 1만 불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만불 이상 11조를 낸다. 1200만 원 이상 11조를 낸다. 상상할 수 없다. 너무 아깝다. 그만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점점 예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아예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요즘 자네는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11조도 온전히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사실 헌금은 100불만 해도 많다고 봅니다. 12만 원만 해도 많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에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조원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조원을 지나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11조도 아까워서 내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하오니 주 오늘 위하여 그의 상전 몇 개를 불태워 주시고 또 상전 몇 개가 실패하게 하여서 주원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옛날의 주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주원이 얼굴이 샛노라졌습니다. 목사님, 대체 제주를 해도 이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업과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당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망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는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금 11조를 내고 성수주의라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탐욕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합니다. 결국 세상으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틈내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자기를 우상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쫓겨나고 사탄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을 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천리만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잡지 월간목회 1990년 7일 후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79년부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설교도 교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해야 될 정도로 계단도 내려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40일씩 두 번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꾸짖었습니다. 너의 교만 때문에 관절염 류마티스가 들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입술의 부정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목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레마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 다리가 나았다.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고 확신이 들려올지 그렇게 화끈거리고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절뚝거리던 관절염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85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관절염이라는 풍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풍랑은 사라지고 파도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것은 말씀 공부가 등한이 되어서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마음의 믿음도 사라지고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교통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했지만은 말씀을 등한히 하면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상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야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종의 위치를 떠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여 우리는 종입니다. 성경에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인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우리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라고 말하셨어.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세상이 만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세상 틈을 통해서 풍랑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주인 되는 마귀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두게 되고 그 빈틈을 통해서 세상이 밀물처럼 확 쓸어 들어오면 그 밀물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주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놓을 때 마귀는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생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과 사이에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을 대기하고 주무셨습니다. 그 틈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온통 그 배를 뒤엎어서 가라앉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하늘에 먹장 구름이 끼고 천둥 병력이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풍랑을 제자들이 잠재워보려고 무수의 애를 썼습니다. 물을 퍼내고 도체를 감아들이고 온갖 일을 다해도 배는 물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간경이 벌어져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의 지도자였던 칼 막스나 스탈린은 한때 신앙인이었을 뿐 아니라 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난과 기아, 사회악이라는 풍랑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힘으로 가난과 질병,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가온 이 풍랑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들이 만든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풍랑을 잠재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낙원은커녕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는 수많은 나라들을 양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다가오는 풍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세상의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찾아야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랑을 잠재워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탄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들어와서 죽게 되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부귀영화 공명 다 가져도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떠나고 버려야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이에 무엇이 틈을 냈습니까? 바로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틈을 냈는데 그 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 손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승복 목사는 한국의 무디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1900년에 출생하여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교육 아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려고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점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에게 질병이라는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21세의 나이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평양 기혈병원에서 입원하여 생활하면서 곰곰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목사는 말씀하기를 돈을 많이 벌어보려 했지만 백만 장자도 죽어버리니 허사요. 땅을 사고 매를 사고 밭을 사고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도 죽으면 한평 땅 수의 한벌 관한 개밖에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천문지리 상통하는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나 죽을 날 알지 못하고 영웅 혹을 미인들도 죽음 앞에서 다 항복하고 마니 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주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 내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받은 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해 오늘까지 한국의 무디로 불릴 정도로 위대한 봉사가 되어서 한국 삼천리 강토를 내 앞마당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신 어른이 이승복 목사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따라서나 마귀가 일으킨 풍랑을 만나 회개하고 돌이키사
주님을 찾아오니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그으러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어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왔을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면 인간의 힘으로 수단과 발부둥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당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최고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카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교비가 모자라 선교부 직원이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사업가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선교비를 부탁했더니 사업가는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억지로 250불짜리 수표 한 장을 끊어주었습니다. 선교부 직원은 그 수표를 감사히 받아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전보 한 장을 들고 황급히 들어오는 우체부와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직감적으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사업가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전보를 받아들은 사업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교부 직원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사업가는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 중이던 회사의 한 배가 바다에 침몰했다는군요. 이번 손실은 내게 있어서 치명적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써주었던 수표를 도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교부 직원은 배가 파산된 상황이라 작정한 250불도 못 갚을 터이니 돌려달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수표를 그 사업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 데 사업가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다른 수표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를 줄였는가 보다 생각하고 보니까 아까 주었던 수표의 4배나 되는 1000불이 쓰여져 있습니다. 선교부 직원이 놀라서 아니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배가 파손되었는데 250불짜리 수표를 1000불 수표로 바꾸다니 웬 말입니까?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사에 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 못 드리고 성수주일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풍랑을 일으켜 제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개하는 표시를 내겠습니다. 그 사업가는 풍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글을 읽어보았었습니다.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귀신이 와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자리를 중심에 점령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의 풍랑만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생활의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채찍을 맞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 채찍이 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채찍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사람이 되어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어나시면 풍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신 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풍랑과 홍수도 주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 한마디면 홍수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모든 문제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은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풍랑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북한이 원자탄과 미사일과 화학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만들어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그 풍랑을 바라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해결은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원자탄, 수소탄 아니라 어떠한 미사일도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련이 원자탄, 수소탄, 미사일이 없어 망했나요? 조용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깨우시면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 국가에 주님이 잠재워 놓으시고 주님을 그대로 두시면 풍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때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나시면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주님은 풍랑을 일으키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물을 보고 꾸짖습니까? 살아있어 귀로 듣고 있는 존재를 향해서 꾸짖지 않아요. 풍랑을 일으킨 배후에 마귀를 보고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성경이 말하셨습니다. 돌멩이 보고 꾸짖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무 보고 꾸짖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꾸짖으면 그 꾸짖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은 것은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풍랑한 귀신이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군대 마귀가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군대 마귀도 쫓아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교회가 잠잠해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어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오시면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왔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과 풍랑은 귀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일으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일격에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제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다였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2004년 9월 14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렸던 수대문구 고승만 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우리 교회의 조광영 집사님을 만나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남성 지구역의 예배에 참석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구역장 직분까지 받아 불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속삭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밤낮 다녀봤다 무슨 재미가 있느냐,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다고. 그러자 교회 생활이 시들하게 느껴지더니 세상이 더 재미있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 끊었던 담배를 피우니까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술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을근해졌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급기야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3일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기도원 가는 것도 거쳐버리고 주일만은 겨우 교회 나온 동 마는 동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 틈이 생기니까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왔으니 마귀는 들어오면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가만히 와서 우리에게 자장가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933년 봄 이제는 장로님이 되신 조광영 집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자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빨리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교회 일 해야지, 그게 자네가 살 길이네 하며 간곡히 권유했지만 집사님은 그 말이 마귀 동풍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벌써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보일러에 연결할 가스통을 옮기려 하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빨리 눈을 뜨라는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가까스로 일어나 보니 가스통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모아 가스벨트를 잠그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의 50%의 2~3도의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광영 장로님은 제게 달려와서 빨리 와서 심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광영 장로님과 함께 한 걸음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처참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온 전신이 고기 익듯이 불고기처럼 익었습니다. 집사님도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죽겠다고 하는 분이 그 이후로 점점 증세가 나아지더니 다리를 절단할 위기도 무사히 넘기고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다리가 너무 익었으므로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다리에 손을 꼭 기도하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불고기가 되었는데 살아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믿어보자고 안수했는데 그 다리가 살아났어요. 3일 안에 죽는다던 사람이 21일 만에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남선교회 섭외실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2004년 현재 집사님은 다리에 남은 큰 흉터 이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자 마귀가 가스 폭발이라는 풍랑을 일으켜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잠재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는 구만리 장천으로 멀어지고 풍랑이 따가옵니다.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풍랑도 귀신도 쫓겨나고 고요하고 잠잠히 들어오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결하고 생명을 할 때 풍성하게 얻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따라가면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고 온갖 풍랑이 다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풍랑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마귀를 쫓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